안녕하세요 여러분. 야, 지질입니다. 네, 오늘은 지질이 네, 이 하드 드라이브랑 네, 여기가 떨어뜨려가지고 언제 한번 깨져버리고 네, 뭐 하여튼 상태가 좀 안 좋은 시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두 재활용품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예쁜 탁상용 시계를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나사만 풀어주면 될 것 같은데. 자, 시계를 분해하려면은 바늘을 빼줘야 되는데 당연한 거지만 이런 데를 자꾸 당기면은 휘어버리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초침 다음에 분침, 자, 그 다음에 가장 굵은 시침, 시침이 떼지마 임마. 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세 개를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후크 같은 거를 이용해줘가지고 빼주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간단하죠? 흥! 이거 뭐 접착제로 붙어있나? 녀석을 이런 식으로 추출을 했습니다. 이제 하드 드라이브를 한번 분해해 볼 차례인데요. 일전에 제가 하드디스크 분해하기 동영상에서 보신 그 삼성 하드디스크고요. 일전에 다 분해했었던 거여가지고 그냥 대충 가조립을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혹시라도 자세한 분해 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있는 이 링크를 따라가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가조립했었던 거를 그대로 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허허허. 일단 네, 본드를 준비해 주도록 합니다. 녀석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후딱 붙여줍니다. 여긴 좀 두껍게 깔려야 되겠죠? 하고 붙이고 중심을 빨리 찾아서 잡아줍니다. 오케이, 충분히 굳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쪽 부분이 큰 힘을 받는 게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어느 정도 위 한쪽만 이렇게 고정시켜도 튼튼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초침은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시침이 전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안 나오죠. 그래가지고 녀석을 한번 쉬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둔 상태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게 바깥쪽 원을 그리게 이쯤에서 꺾어주고요. 이렇게 분침은 아까 전에 여기서보다 좀 약간 안쪽에서 회전할 수 있게 이쯤에서 한번 꺾어줘야 되고 초침도 아슬아슬하게 좀 닿으니까 이 안쪽에서 한번 꺾어주도록 합시다. 롱노즈 플라이어로 90도로 확 꺾어주세요. 이렇게 꺾어줍니다. 그렇게 해야 녀석이 여기서 이렇게 크게 회전을 예쁘게 할 수 있겠죠. 한번 꺾어주면은 그리고 초침은 가장 마지막이니까 이거는 이따 작업할 때 해주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좀 더 재밌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옆에 보이는 9V짜리 배터리가 보이십니까? 이대로 그냥 사실 이런 식으로 바로 전원을 투입을 해서 완성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그쵸? 이렇게 바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는데 여기서 끝내는 것보다도 좀 더 뭐 LED를 달아서 예, 전구 이제 필요할 때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불을 껐다 켰다 하면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런 간단한 기능 정도 하나 추가해 두도록 하죠. 9V짜리 건전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만 있어도 돼요. 다른 데 전원을 투입하려는 그런 이거 끼는 아답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쓴 망간 건전지를 이런 식으로 합체를 시킬 거예요. 네, 쇼트가 나게 됐을 때 여러분이 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장갑이랑 그 안전 안경 네 그런 거를 착용해 주시고 배터리 분해 작업을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합선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그 전제 하에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긴장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뗐죠. 이렇게 뗌으로써 네,
전력을 계속 분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돼서 커버를 다 벗겨냈죠. 이런 내부를 가질지는 저도 잘 몰랐네요. 와우, 엄청 단순한데 이거. 저희가 필요했었던 건 이 두 단자였기 때문에 이 녀석을 떼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돼 있군요. 이대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9V라는 전원이 있으면은 이게 네 일반 LED 전구, 네 그러니까 그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9V가 다 들어가게 되면은 다 타버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네 발광 다이오드를 직렬 연결을 통해서 녀석의 전압을 낮춰줘 가지고 네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저 같은 경우는 3개가 좋겠죠. 이거 전구가 좀 부족하네요. 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일전에 제가 마우스를 한번 잘라 가지고 다음에 한번 써보겠다고 아주 옛날 옛적에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갖고 이 녀석도 네 이쪽에 보면은 발광 다이오드가 하나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추출을 했고. 네, 색깔 좀 뒤죽박죽이라서 안 예쁠까봐 좀 걱정입니다. 예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 빛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판을 이렇게 비치는 역할로 하면 좋을 것 같고, 하드디스크가 제 지문에 의해서 오염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이런 식으로 미리 한쪽에 이런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 놓도록 했어요. 왜냐면은 바로 지금 이쪽에다가 부착을 시키고 싶어 가지고 발광 다이오드들을 이렇게 배치하기가 참 용이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한 다음에 예, 여기다가 글루건을 뿌리고 녀석을 덮도록 하겠습니다. 녀석을 한 가운데로 잘 오도록 했고 꽉꽉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지문이 묻지 않도록 조치했으니 이제 LED 작업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이 정도만 간단하게 해줘도 네,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하고 영상을 재밌게 보고 계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 약간의 애로사항이 스스로한테 좀 생긴 게 있어요. 물론 제 애로사항이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네 죄송합니다. 수정하고자 이 자리에 나타나고요. 아까 전에 저기 뭐 간신히 이렇게 납땜하는 모습이 조금은 보였을지언지라도 이 다음 영상으로는 무조건 제 손등만 나옵니다, 여러분. 네, 제 손등에 뭐가 있는지 누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네 아니 하루 종일 제 손등만 보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네 아직도 영상 찍는 거에 좀 미숙한 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나머지는 제가 말씀으로 설명드리는 게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아가지고 이 자리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오늘 쓴 거는 정말 간단합니다. 네 9V짜리 배터리 하나 딱 하나입니다. 스위치 딱 하나, 그리고 LED. 네, 물론 색깔은 좀 각양각색이었죠. 뭐였더라? 뭐 아무쪼록. 네, 이렇게 세 개. 제가 쓴 거는 딱 이거 세 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트랜지스터를 썼다느니 무슨 뭐를 썼다느니 트랜스포머 하나도 안 썼고 이 딱 세 종류. 단순하게 제가 회로를 그리자면은 발광 다이오드가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게 오늘 저희가 간단하게 네 지질 탁상 스탠드를 만든 게 딱 이거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님들 당황하지 마세요. 길쭉한 친구가 네 플러스고요. 뚱뚱한 친구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쪽에 첫 번째 단자에다가 네 이런 식으로 스위치를 달았고요. 네 이렇게 LED 그림을 보시면요. 제가 일전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드린 적이 한 번은 있어요. 한 번. 네, 이게 LED의 3D 그림이라고 치면요. 뭐 이렇게 생길 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할게요. 자, 이렇게 넙대 대한 가로를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네, 이 친구는 그냥 이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냥 이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극. 한마디로 이 마이너스 극이랑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친구는 이게 통짜로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한번 격리가 되거든요. 이게 떨어져 있어요.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동떨어져 가지고 세로로 줄 무늬만 딱 하나만 있습니다. 이거는 플러스, 이 친구는 마이너스. 딱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LED 회로를 접근하시면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 스위치는 이쪽에다가 달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LED 3개를 직렬 연결로 해가지고 이 9V 배터리 거치대까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 뭐 중간 과정은 많이 생략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말 그대로 계속 순서대로만 연결을 한 것 뿐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한번 꼈다가 뺐다가 이렇게 배터리를 탈착할 수가 있고요. 자, 한번 점등을 해보도록 할까요? 셋, 둘, 하나, 짜잔, 짜자자잔, 이야, 살아있네. 여기다가 바늘을 한번 다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키키. 보시면은 불필요하게 플래터의 지름보다 많이 튀어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가위로 싹둑 잘라주세요. 짜잔, 녀석을 한번 빙글빙글 돌려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디 걸리는 데가 있나 없나. 우연치 않게 보일 이쪽 플래터를 잘 걸쳐서 이렇게 지나갔네요. 이제 이 녀석을 이대로는 그냥 혼자서는 설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삼성 뚜껑 역할하는 이 하드 케이스를 이렇게 놓고 녀석을 이런 식으로 딱 부착을 시킬 건데 못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가운데 열이 있는 두 녀석에다가 이런 식으로 깐뜩하게 위로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스탠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인두 가지고 이쪽을 한번 용접 비슷하게 해주도록 할게요. 못이랑 이 바닥에 있는 부분이랑 하나로 붙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비랑 본드를 이용해가지고 못을 굳건하게 이렇게 두 개를 세웠고요. 이렇게 세운 못에다가 두 구멍에 끼운 다음에 뒤로 젖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세게 하면은 아까 전 납으로 붙여놓은 게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정면으로 딱 보이게 서도록 하는 지점에서 이렇게 딱 멈춰주세요. 이렇게 띄워주신 다음에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다가 용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고생고생 해가지고 이렇게 하드드라이브로 시계 만들기를 완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점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야! 따라단, 따라단, 딴딴딴, 딴딴딴, 네,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 탁상용 시계를 이렇게 네, 제 마음에 맞게 그냥 열심히 만들어 본 것 같아요. 처음에 LED 색깔이 제각각이어가지고 조금 걱정은 많이 하기는 했는데 이 정도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 선물로 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받으시는 분도 나빠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네, 뭐 앞에 있는 네, 빈 공간에다가는 그냥 뭐 잡다구리 한 거 같은 거를 이렇게 잘 넣어놔도 이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하하하하. 네, 시계 바늘들이 이렇게 중간에 걸리지 않고 이제 끝까지 가는 것도 다 확인했었고 이제 책상 위에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마음에 드는구만. 계속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가지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시계가 개박살이 났어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게 되네요. 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야, 히히히히.